사용법. 자, 코드를 그냥 확 꼽자마자 이게 확 돌아가는 수가 있어. 페달을 정지를 해놨어야 되는데 페달이 들려있는 채로 코드를 꼽으면 그 상태에서 흙까지 놓으면은 흙이 막 확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달 정지부터 하고 코드 꼽고 코드 꼽고. 저는 키가 한 166인데 키가 작으신 분 있어. 키가 작으신 분은 무릎이 너무 아래 있단 말이야. 여기 팔을 허벅지에 대줘야 되는데 댈 수가 없어. 그래서 벽돌을 자기 키에 맞춰서 왼쪽에 벽돌 두 개. 그래서 무릎이 많이 올라와서 내가 기댈 수 있게. 오른쪽도 너무 내려갔다 싶으면 벽돌을 깔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벽돌 안 깔아도 다 다리가 뭐 키가 크시니까 괜찮고 여자분들은 그래서 팔을 이렇게 대게 하고 전원을 켜고 물레는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인데 흙을 그냥 던지지 마시고 살살 너무 크다 살살 약간 이렇게 굴려서 가운데 쪽이 살짝 튀어나오게 하고 중앙을 향해 쳤어. 쳤는데 끝에까지 밀착이 안 돼 있어요.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하시면은 너무 시끄럽고 그냥 소리만큼 주먹을 이용해서 아래쪽부터 아니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었으면 밀어서 갖다 중앙 비스무리 하게 맞춰줘요. 주먹으로 치고 손가락으로 안 날아가게 꼭꼭 붙여주세요. 그리고 붙일 때도 약간 중앙을 향해 밀면서 붙이고 주먹으로 아래부터 두드리면서 위로 모난 것을 죽이면서 둥글게 맞춰줘요. 그리고 물은 항상 머리 위에다 발라요. 옆에다 바르시지 말고 머리 위에 바르면 흐르니까. 그리고 머리부터 한번 살짝 만져. 힘을 줄 때는 여기 있죠. 여기로 제일 많이 줘. 힘쓰기 좋게 생겼잖아요. 여기랑 여기 이 부분 손가락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살 감싸는 정도? 얘가 다 해. 그래서 힘을 줄 때도 팔을 1대1로 이렇게 팔꿈치를 들고 하시면은 엄청 몸이 힘들어. 팔을 다 붙여. 붙이고 얘를 힘을 줄 때 1대1로 주지 마세요. 팔의 각도가 이렇게 돼. 팔꿈치를 허벅지 안쪽이나 골반 뼈나 자기 몸 이런 데다가 기대면서 그리고 아래쪽에 할 때는 내가 기대기 편한데 아래쪽은 여기로 많이 줘요. 여기랑 여기로 물을 위에 바르면서 여기부터 싹 붙여줬어. 끝에부터 한번 붙여주고 팔의 각도를 보세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오른손이 80, 왼손이 20 아니면 오른손이 70, 왼손이 30 얘가 더 힘을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여기로 이용해서 위쪽은 약간 이제 이쯤 왔으면은 손이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를 이용해서 꽉 눌러. 위에는 약간 1대1 느낌. 다시 밑에서 힘줄 때 팔의 모양 허벅지 안쪽에 딱 붙이고 누르면서 올라오다가 일로 와. 그리고 하다가 물이 없으면 멈추고 물 묻히고 붙여야 돼. 맨 윗부분은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올라오면서 그리고 내릴 때는 자 팔의 힘으로 들고 내리시면 안 돼. 너무 힘들어. 팔 몸에 붙여. 배나 어디에다 기대면서 몸으로 살살 내리고 좀 딱딱하다. 자 다시 한번 힘을 써볼게요.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처음 하시는 분은 붙이지 마세요. 너무 힘드니까 중심도 가능한 한 빨리 잡는 게 중요하지 크게 붙여놓고 무리하게 오래 잡지 마세요. 작게 힘을 아래에서 힘 주자마자 바로 올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거거든요. 힘 주자마자 막 그러면 여기 또 스크류바 같이 나선형으로 되잖아요. 힘을 주고 5초간 가만히 좀 있어. 얘가 좀 안정이 됐으면 그때 이때는 근데 힘을 좀 써야 돼. 살살 어루만지는 게 아니에요. 엄청 세게. 맨 위에는 일로 와서 꼭지 끝까지 대치. 여기까지만 하시는 분들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손 탁 끼는 분들. 이거 안 돼. 힘을 주면서 일로 와서 꼭지 끝까지 대칭인데 또 바로 뛰는 분들 있어. 가만히 한 세네 바퀴 좀 돌려. 천천히 뛰어. 여기까지 완전 대칭. 그리고 손에 묻은 뻘 그냥 묻혀도 돼. 자꾸 물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물을 바를 거면은 위에만 하고 이제 내릴 때 손을 여기서 막 강제로 찍어 내리시는 분들 있어. 그럼 너무 힘들어. 팔은 거의 대세요. 거의 어딘가 돼야 돼. 자, 여기서 잡지 말고 앞쪽에서 잡고 왼손으로 받치고 힘을 줄 때는 위에서 누르지 말고 약간 위에서 10cm 정도 손을 쥐었을 때 여기 있잖아. 여기가 닿는 이 부분 여기에서 준다 생각해야 돼. 자, 그냥 숙여줘. 왼손도 이번에는 한 힘이 40%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 너무 길면은 일단 한 번 누르고 또 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덩어리가 크니까 손을 넓게 펴. 넓게 펴서 팔이 거의 90도야 칠까? 앞에서 몸에 대고 배에 대고 밀어줘. 그리고 물의 속도를 너무 느리게 내리면 힘들어요. 중간 속도는 나와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떤 분은 여기는 너무 얇고 여기 덩어리만 해. 근데 이거를 밑에서부터 올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올리다가 너무 머리가 커. 그냥 끊고 여기 다시 한번 눌러.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이어줘. 그러면 훅 안 끊겨져. 그리고 팔의 각도를 신경 쓰고 내 오른팔이 떨어져 있으면 몸에라도 붙이라는 거예요. 몸에라도 붙이고 뻘룩 붙이면서 내릴 때 잡고 이 부분에서 너무 빨리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중앙이 흔들리지 않게 느끼면서 천천히 내리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일자 컵 하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안 예뻐 그러면은 일로 와서 이렇게 힘을 쓸 땐 이렇게 쓰다가 얘가 일로 와서 요 뼈로 모서리를 죽이면서 가운데를 향해서 일단 가. 대칭이 맞으면 거기서 들어 꽉. 일자 컵은 내가 필요한 기둥이 요 정도야. 근데 여기만 요만큼 잡고 밑에는 이렇게 잡지 마세요. 넓게 필요한 거 이상으로 그 기둥만큼을 잡아줘요. 자, 양손을 감싼 상태에서 손을 누르고 속도는 초반에는 빨라. 처음에는 속도가 조금 빠른 듯해. 물 한번 주고 손가락 네 개를 다 이용해. 대신 얘가 주로 하지만 손가락 네 개로 다. 속도 조금 빠른 듯하게 앞으로 당겨줘. 앞으로 당겨서 평평하게. 컵 할 때는 옆면 다 올리고 나중에 바닥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을 거의 완성 같이 만들어놔요. 평평하게. 손끝으로 다 해. 힘 쓰는 건 손끝으로 다 하고 여기 옆면 바닥에서 옆면 꺾이는 부분 너무 두껍게 만들지 말고 조금 더 눌러줘도 괜찮거든요. 조금 더 눌러주고 손을 모아서 한번 오므려. 한번 오므리고 한번 오므려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잡아서 끌어올릴 때 왼손은 놀지 않아요. 왼손 되게 중요해요. 왼손이 이렇게 하세요.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얘는 얘 역할은 얘가 확 벌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얘 손가락이 힘을 세게 주는 게 아니고 가둬놓는 느낌이죠. 얘네들이 안 벌어지게 가둬놓는 느낌. 그리고 이 손톱은 여기에 붙어있어. 얘랑 얘랑 잡아서 얘는 조여주고 얘는 올려줄 거예요. 근데 얘가 주로 하지만 얘네들이 보조. 얘가 하지만 얘네들이 다 보조. 힘을 같이 줘. 그래서 딱 잡고 힘을 어떻게 주냐. 세게 누르기만 하면은 또 확 끊기잖아. 그냥 고정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얘가 누르지도 말고 땡기지도 말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누가 땡겨도 움직이지 않게 손에 힘이 선하게 들어가 있어. 여기도 딱 얘도 이렇게 살랑살랑 하는 게 아니야. 딱 누가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게. 얘도 딱 이 순간은 딱 기계다. 기계다 는 느낌으로. 근데 너무 또 기계처럼 하면은 여기는 얇은데 여기 너무 두꺼워. 그럼 또 여기서 확 끊기죠. 그럴 때 물 좀 주고 물 좀 줘. 여기가 너무 얇게 하다 보니 여기가 너무 두꺼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얇긴 하지 마세요. 여기고 얇고 여기는 두꺼우면은 두꺼운 걸 한번 훑어줘. 너무 두꺼우니까 물 한번 주고 아까 하던 그 지점으로 다시 가. 그래서 이어주면은 끊기진 않아. 그리고 속도가 아까 구멍 뚫고 땡길 때는 빨랐지만 지금은 그거보단 조금 느려졌어. 그럼 지금 상태에서도 너무 세게 돌리면 얘가 확 이상해져요. 약간 속도를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손가락이 안 닿아 바닥에. 네? 끝까지 닿을 수가 없어. 손이 짧아. 네? 이럴 때는 이제 뼈마디 손을 총을 쏘는 이런 자세에서 붙이고 얘를 감싸. 얘는 올라가 있지 않아. 내려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 있고 얘 여기 있죠. 통통하게 살 이런 느낌이야. 여기로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이 부분하고 똑같은 역할. 여기랑 되고 뼈 4개 있죠. 아무데나 자기가 필요한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닿을 때는 이렇게 해서 넣고 바닥부터. 바닥이 조금 두껍네. 그럼 힘을 조금 더 주면서 천천히 빨리 올리지 마. 천천히 1mm씩 다 스친다.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위에는 조금 둔하면은 손끝으로 해요. 위에만. 이렇게 하고 생각보다 두꺼운데 컵치고 이러면 다시 한번 가. 물은 어떻게 묻히냐. 다섯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지가 다 줄줄 흘러요. 한번 물 좀 묻혀주고 다시 한번 해. 이 손모양 여기랑 손 넣고 힘을 세게 주면서 버텨야 돼. 지금 키가 커지고 두께가 얇아졌어. 꽉 누른 채 힘들어. 힘들어도 참는 거야. 참고 가만히 그대로 좀 올려요. 어? 막 이렇게 멈추지 말라고. 이게 뭐 쉽게 되는 게 없잖아. 인생이. 좀 참아줄 땐 참아요. 어? 이게 기술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힘들지도 않은데 처음에 하시는 분은 팔에도 근육이 없고 자세도 익숙하지 않고 어? 그리고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됐어. 모양이 안 예뻐.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해. 이렇게 얘랑 잡고 이렇게 끌어올릴 거야.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이 닿는 4-5cm 정도는 손끝으로. 이때도 얘는 이렇게 요 자세. 아까 한 기본 자세 이렇게 하면은 거의 자를 게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내가 이 속도만큼 천천히 손을 올리잖아요. 근데 손을 빨리 올리시는 분이 있지. 이렇게 빨리 올리면은 일단은 여기가 튀어나오면서 여기도 정리가 안 되고 또 이런 습관을 가지신 분 있어. 계속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저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앞에 영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 하지 마요. 왜냐면은 힘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놓은 거를 이거 하면서 다 망치는 거야. 그냥 제대로 힘을 쓸 거면 이렇게
힘을 쓸 거면 밑에서부터 딱 고정하면서 왼손도 버텨. 버티면서 하다가 위에 4, 5cm는 손끝으로 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든지 하고 바로 뛰지 마시고 가만히 있다가 얘가 괜찮으면 그때 살살 뛰어. 그리고 얘는 활칼. 철사 달려있잖아요. 얘 잡을 때는 한 손으로 잡는 분도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잡을 때는 오른손 위에 맨발 옆에 왼팔 허벅지 붙여. 아니 몸에 붙여. 정 안 되면 몸에라도 붙이던지 하고. 그리고 자를 때는 얘가 이렇게 된 걸 알면서 자르시는 분 있어.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자르는 의미가 불필요한 흙만 계속 자르는 거니까 옆면을 대칭으로 딱 맞춰주고. 얘도 수평으로 잘라야죠. 굳이 이렇게 자를 필요 없잖아요. 수평을 원하면 수평이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상태에서 살살 돌아가는 상태에서 얘를 넣었다가 많이 자르지도 말아요. 딱 필요 없는 부분만 잘라. 이 분리된 느낌이 나거든요. 페달을 정지하고 그때 껴. 이런 분들 있어요. 돌아가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막 확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흙을 많이 자르지 않도록 분리된 느낌이 나면 정지하고 천천히 딱 필요 없는 하고. 자, 손 여기 물 한번 주고. 자, 안에도 혹시나 물이나 있어? 아, 물이 있어? 그러면 물도 싹 닦고. 안에 물이 있는 채로 띄어서 놓으면은 나중에 굽을 깎아놔도 바닥이 갈라지는 이유예요. 아니면은 또 바닥이 갈라지는 이유는 내 기벽 두께보다 바닥을 너무 두껍게 깎았을 때 금이 나거든요. 내 컵 두께가 5mm야. 그럼 바닥은 5mm 아니면 3mm. 조금 얇게, 3mm 정도. 바닥이 좀 더 얇아야 돼. 그래서 옆면을 똑바로 맞춰주고, 위에도 딱 맞춰주고, 이제 전대는 하여튼 모든 공방이든 학교든 전대 잊어버린 것 때문에 되게 이 흙 관리하고 이런 분이 힘들거든요. 전대는 항상 제자리에 놔. 여기 흙통에다 놓고 이렇게 막 버무리지 마시고. 도구 사용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공방 찾을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요 끝에를 살짝 죽여. 살짝 죽이고 빨아가지고 전대는 대략 3등분. 전대가 만약에 10cm 정도 된다. 10에서 11cm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사이에 껴주고 잡고. 얘는 그냥 이게 아니고 얘를 손톱 위에 살짝 얹는다는 느낌? 손톱 옆에 여기 있지네. 손톱 위에 살짝 얹어서 돌아가는 상태에서 다 대지 마요. 여기 면을 다 대려고 하지 마세요. 씹어 먹으니까. 대고 돌아가는 상태에서 끝부터 깨끗하기만 하면 돼. 살살 잡아서 여기밖에 안 썼어. 여기밖에. 여기까지 쓸 필요 없어. 여기만 쓰면 깨끗하기만 하면 돼. 하고 얘도 천천히 돼. 천천히 띄고 놓고. 그 밑가세, 얘 이름 밑가세. 얘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자르시는 분이더라. 칼날을 위로. 희한한 분을 봤어요. 칼날은 항상 아래로 가 있었는데 제가 저 컵의 안쪽 바닥이 이쯤이에요. 모르겠다. 나는 감이 안 와. 그러신 분은 얘를 이렇게 대봐. 아, 얘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 부분 높이가 이런 거니까 이걸 딱 댔을 때 여기가 맞네. 바닥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칼집을 넣으면은 9-8짜리가 없어. 조금 밑에서 얘는, 자, 얘는 수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가운데다 찌르는 게 아니야. 8시 방향. 8시 방향이고 45로 들어. 45로 들고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약간 타고 들어가는 느낌 있죠. 타고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손은 반만 잡고 나는 이렇게 해서 잘라. 근데 어떤 분은 연필 쥐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잘만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잡고 얘 대고. 왼팔은 당연히 허벅지에 대주는 거고 고정을 해야 되니까 45도로 껍데기를 조각해 들어가고 꼭지는 그대로 된 상태에서 밑에 칼날로 날개를 내려. 그리고 실을 홈에 딱 껴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돌리면서 왼쪽만 띄워줘. 쥘 때는 또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불안하게. 아, 나 불안해 죽겠어. 쪼겨. 끼고 얘를 여기를 항상 쥐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쳐도 안 흔들리게 제대로. 그러니까 살살 놔줘요. 살살. 살살 놓고 이렇게. 그리고 이 흙 있죠? 이제 다음 흙을 할 거야. 다, 거의 다 맞춰놨잖아 아까. 그러면은 요 찌꺼기는 안 붙을 것 같아. 그럼 요것만 잘라. 요것만 자르고 손날을 이용해서 굳이 다시 잡지 마요. 시간 아까워. 연습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게 좋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또 지금 팔의 각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심을 내가 알려줘도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 막 이렇게 기싸움 하는 거야. 이거. 얘를 이렇게. 얘가 주도하는 거야. 얘가 오른손이 주도. 배에다 댔어. 배에다. 배에 딱 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위에는 일로 와서 꽉 눌러줘. 내가 원하는 만큼 넓이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 또 다시 하면 돼. 그러니까 중심 잡고 컵 하는 것도 약간 시간을 단축시키면 좋죠. 많이 하는 게 좋아요.